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연휴 연속으로 좀 쉬다가 하루 이틀 또 출근하고 또 쉬네. 쉬고 쉬고 또 쉬고 월급은 그대로 받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바람이었고요. 자, 오늘 시장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87%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1.18% 하락,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2.24% 하락, 자, 독일 마이너스 2.67%.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가 상당히 조금 하락폭이 있어요. 자, 중국은 10일까지 춘절 거래가 되지 않고요. 자, 니케이도 전일 마이너스 0.59 정도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일 하루만 보자면 낙폭이 뭐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 0.87, 1.18이니까 당장 하루만 보면 낙폭이 좀 있나 싶어도 앞전상을 한번 보시라 이거죠. 하락하던 폭에 거의 한 90% 정도를 만회해내고 스트레이트로 만회하고 하루 빠지는데 뭐 1% 정도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닥터 K는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이슈는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2월 안에는 만나지 않겠다. 그런 뉴스 때문에 또 미중 무역 협상이 또 난항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영국 영란은행에서 경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우려 섞인 발표를 했는데요.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2% 정도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딜 블랙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협약 이런 거 없이 그냥 탈퇴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얼어붙었다. 자,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은 좀 좋지 않습니다. 스무스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되게 세게 밀렸거든요. 그에 비하면 미국은 적당하게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판단을 해보면 약간 미국이 중국을 더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닐까.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모든 것은 그냥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쉽게 판단이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정치 전문가가 계신다면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중국이 좀 수세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국이 속된 표현으로 꼬랑지 좀 내리고 있다는 거죠. 2월까지 시진핑 안 만날 거야 이래버리면 누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하죠. 중국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뭐 잘 안 될까? 자, 그런 상황을 좀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또 카드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냥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는데, 자, 이제 유럽이 이제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하락은 했습니다만 큰 폭 하락은 없고요. 마이너스 0.44% 추가 하락했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수했습니다. 822계약. 자, 그리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권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흔들림, 변동성 좀 예상되니까 긴장은 하시되, 아까 잠깐 동시효과 봤을 때는 우리 포트폴리오는 큰 무리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팔았습니다. 자, 전기전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조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대우조선 해양, 야, 참 안 산다 그랬어요 어저께. 안 사. 그리고 건설, 현대건설도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지금 편입돼 있는데요.
현대건설 한번 먹고 챙겼고,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좀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분들, 신규 진입하는 거 괜찮다 했는데, 일단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 약세. 자동차, 현대차 보합이고, 그죠? 통신주 약세 출발.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간 강보합, 나머지 약세. 야, 전체적으로 전부 약세예요, 거의. 오늘 제법 흔들리겠다. 그런 걸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와, 제법 벌었습니다. 그러나 1%대 정도 낙폭 예상되고 있어요.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쉬어줘야 될 만한 자리다, 지금. 다만 오늘 외국인이 어느 정도 강도로 현물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국권이 매수가 나온다, 그러면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잠깐만 체크하고요. 개장 전에 오늘 시장 체크리스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콜옵션, 풋옵션, 프리미엄을 다 빼버리는 상황이 생겼고요. 자, 여기 올선을 지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이 흔들린단 말이죠. 흔들렸단 말이죠. 그러면 밑으로 하방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밑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누가? 개인들이. 그죠? 야, 미국도 빠졌고 유럽. 와, 제법 떡락? 그러면 하방으로 풋옵션하고 선물 매도 한번 때려볼까 하면서 선물 매도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풋옵션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우리한테 땡큐입니다. 그 상황 한번 체크하시고, 2200 여기, 2197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될 만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안 무너져야 돼요. 여기가 무너지면 2187 정도 라인까지도 무너진다. 여기는 돌파됐던 전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2087 정도는 지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 라인이고요. 자, 상승 쪽으로 간다면 전고점 인근인 2214를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은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우량주 위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조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우리나라 지수 연동되는 그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지 몰라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계속 사들어오는데 자기가 던져버리면, 패대기 쳐버리면, 여기 뭘 샀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등등등 대형 우량주를 담고 있다고요, 인덱스 펀드니까. 그런데 지수를 조지면 인덱스 펀드가 당연히 빠지게 됐거든요. 지수가 뭡니까? 종목들의 평균 아닙니까?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죠? 평균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샀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주식 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처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안 깨야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갭 하락 위에 재빠른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갭 하락해서 2187 여기 밑을 안 깨야 된다. 코스닥은 전일 강한 상승했는데, 자, 2000, 아니, 717 여기 라인 정도 안 깨면 일단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낙폭은 좀 있습니다만, 그죠? 지지 저항의 입각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라인 정도, 여기 안 깨면 더 좋겠는데, 거기는 지키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일단. 여기만 끼면 좀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콧물이 자꾸 나와요. 아유. 잠깐만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그러면 홍보 한번 할까요? 닥터K 드디어 이제 어저께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감회가 감개가 무량하고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여드렸습니다. 무료로 보여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트레이너가 되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지고 2년 동안의 무료 방송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께 유료로 다가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도 있고요. 다음에 그냥 닥터케이 주식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주식 아카데미 치시고 들어오시면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자, 사업자 등록증 자 인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야 뭐큰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하겠다. 정상적인 루트로 하겠다.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딴건 아니고요. 자, 기존에 해놓은 분들 제법 있으십니다. 한 15분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사정에 다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다 같이 합류하시면 되겠고요. 자, 월요일부터는 유료로 진행합니다. 무료 채팅방은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체험도 할수 있도록 유료 서비스하고 같이 할 거고요. 그 이후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 어저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왔네요. 자, 챙겨 먹었어요. 챙겨 먹고, 3분의 2 챙겨 먹고,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갔는데, 자, 좀 64,000 정도까지 처지는 것은 용인하자 했는데, 전일은 처지지 않았습니다. 64,000 같으면, 5일선이거든요. 참,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빠지면, 던지고 다시 매수하느냐, 아니면, 좀더 홀딩 해보느냐.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장인들은 빠른 대처 안 됩니다. 홀딩하십시오. 직장인들은 사놓을 수 있으면 닥터K가 제시한 대로 하고요. 아, 그렇게 빨리 못 하겠다면 좀 들고 가 보십시오. 그죠? 일단은 너무 세게 밀리면 닥터K가 매도 사인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재매수하면 되니까. 어디? 이 5일선 좀 터치할 것 같거든요. 20일 인근에 오면 다시 살 거예요. 20일 인근이란 것은 6만 한 2천원권 정도 오면 팔았다가 다시 사놓을 겁니다. 오늘은 팔면 다시 안 사놓을 가능성 높아요. 시장 좀 조정 받을 거니까 그렇게 일단 전략 제시하고요. 현대차는 그냥 홀딩입니다. 이건 중장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갈 겁니다. 여기 밑에 11만 8천 원까지 밀려도 안 던져요. 본인 불안하신 분은 본인들 판단하십시오. 이건 중장기로 들고 간다 했습니다. 분명히. 직장인들 그냥 적당히 묻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적당히 중장기로 간다 칩시다. 한 2년, 1, 2년 후에 여기보다 밑에 있겠습니까? 위에 있겠습니까? 저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 2년 들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적당히 들어가도 될 만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LS 안전, 여기 60일만 안 깨면 큰 문제 없는데, 지금 현재 호가는 뭐 비교적 양호하죠. 자, 우리 산업이 이제 올라온 걸좀 토해낼 것 같은데, 이것도 빠졌다. 잽싸게 들어올리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것도 승부봅니다. 이거는 플러스권이잖아요. 자, 이건 승부봅니다. 60일 깨지기 전까지 안 던져요. 테마 수소차 쪽으로 한번 싹 들어오면 이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어갈랍니다. GS건설도 20일 밑으로 4만 5천원 안 깨면 그냥 적당히 갑니다. 여기 위에 한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라이딩이하고 자, 신영이하고는 종근당 이런 건 본인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오늘 바빠 못볼것 같아요. 라이딩이는 이거 빠지면 고려아연 밑으로 좀 처지면 적당히 챙기면서 가. 이거는 오늘은 장이 안 받쳐주니까 흔들흔들 할것 같아. 적당하게 챙기면서 가라. 그리고 신영이는 종근당 크게 뭐 처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500원까지 했잖아 지금, 그지? 최후의 보루는 10만 1000원이다. 여기가 깨지면 안 되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좀 약세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이가 뭐 들고 있다 했더라? 포스코. 와, 병이야. 왜 삽질하냐, 혼자. 이 봐봐. 1.8% 빠진데, 몰라.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잘 대처해라고.
자, 시장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냥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현대차 추가하라. 현대건설. 현대건설 일단 1% 하락입니다. 여러분, 먹은 거 생각하십시오. 너무 쫄지 마세요. 먹은 거 생각하시라고. 몇 프로씩 먹은 거잘 생각하십시오. 조금 까질 수도 있어요. 내줄 거 작게 내주고 크게 가져오면 됩니다. LS 안전, 현대건설, GS건설 봐야지. LS 안전 재빠르게 장대 양봉, 이게 뭡니까? 참. 자, 아침에 체크리스트. 전일, 아까 야간 시장 마이너스 0.45 정도였죠. 현재 출발은 그냥 막 그만그만하게 했다. 추가 하락까지는 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로 하락하면 좀 곤란합니다. 자, 현대건설이 좀 낙폭이 1.23 있네요. 자, 직장인들은 일단 홀딩. 64,000원 안 깨면 큰 문제 없으니까 일단 홀딩입니다. 여기만 안 깨면 일단 홀딩할 겁니다. 자, GS건설도 빠르게 낙폭 회복하고 있어요. 쉽게 던지지 마세요.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갭 하락하고 난 이후에 밑으로 추가를 안 깨고 위로 올라가면 빨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 생각합니다. 좀 내줍시다. 맨날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마음 편해요. LS. LS는 왜? 좋잖아. 병이야, 잠깐만. 아, 병이야, 참못 살겠다, 진짜. 병이, 포스코 한번 봐야 되겠어, 포스코. 야, 2.36 빠진다, 야. 아유, 참. 병이가 포스코 산거 맞지? 그 다음에, JGN 한전 샀잖아, 한전. 한전 보자. SDI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SDI 3분의 1 던져. SDI 3분의 1 던져. 좀 날려줘. SDI 던져. 그냥 3분의 1. 더 처지면 처질수록 3분의 1씩 더 챙겨갑니다. 에듀님 아시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SDI. SDI는 3분의 1 챙깁니다. 더 처지면 조금씩 더 챙기십시오. 그리고 한 5분의 1까지 정도는 남겨놓습니다. 4분의 1에서 5분의 1. 상황 봐가면서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지? 자, 우리 산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예요. 재빨리 돌아왔습니다. LS 안전 플러스예요. 시장 낙폭 있어도 현대차 0.4 이거 뭐 봐주는 거고요. 뭐 현대건설 많이 먹었어. 용서해 줍시다. 자, 양호입니다. 포트폴리오. 여기 벌었는 거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입니다. 그죠? 빨간 것도 보여요. 4개 중에 2개는 빨간 게 보입니다. 지금 전기전자 때리 패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눌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삼성전자 44,000원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이닉스 이것도 71,000원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나머지 전기전자 별로 관심 없고요. 자, 지금 그만그만하게 빠지고 있어. 크게 약세 업종 안 보여요. 다행이고요. 남북경협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가 왔다 갔다. 그죠? 야, 오스템 임플란트가 크게 빠지네. 야, 이게 흔들림이 심해. 저는 벌써 던지려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야, 이거 60일 깨지는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이것도 한번 날려줘. 공식적으로는 던지라고 했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은 53,600원. 이 60일 라인 깨는지 여부 잘 봐라. 그리고 공매도가 급승이니까, 조금만 길게 들고 가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판단 본인이 하셔라. 이렇게 좀 날려줘. 자, 음식료 쪽이 약간 빨간불 들어오고요. 자,
IT, 아니 뭐야, 바이오 쪽이 약간 빨간불 들어온 거 있어요. 자, 셀트리온 보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합 됐어요. 야, 다행히 포스코도 찍고 올라온다. 사전 예약 멤버들 유료방과 똑같은 지금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에드님도 신청하셨잖아요. 똑같이 지금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SDI 말씀드렸어요. 회비 안 아깝게 해드리겠습니다. VIP 회비 50만원인데요. 안 아깝게 해드리겠습니다. 3분의 1 던지를 했습니다. 자, 추가로 더 던지는 거, 여기 23만 5천원 정도 깨고 내려가면,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조금 더 던지고, 여기 내려오면 또더 던지고, 3분의 1 이하로 남겨두십시오. 여기 내려가면, 에드님 아시겠죠? SDI 가지고 계신 분들, 밑으로 쳐지면 23만 7천원 깨지면 또 3분의 1 정도 더 던지고, 자, 23만 4천원, 5천원권 막 위협하면,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착착착 남겨놓고, 그냥, 나머지는, 5분의 1 정도는 애교로 남겨둡시다. 현대차, 와, 더 밀리네. 자, 현대건설 재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도 올라가려다 처지고 있어요. 자, LS산전도 아직까지 약세입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LS만 빼고 이야기했다고.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하지. 응? 야, 코광을 왜 이렇게 간지럽냐, 근데. 아, 콧물이 안 해서 그런다. 아. 양양아, 어떻게 하면 잘잘수 있는 비법을 다음에 좀 알려주라. 난 주식을 알려줄 테니까. 잠 하나도 못 잤어, 또. 또막 서너 시 깨가 오늘 5시부터 깨가지고 뭐막 만들고 그지? 야, 밑으로 깨면 안 좋아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반갑습니다. 자, SDI, 와, 플러스, 야, 그죠? 참. 다 던지를 안 그랬어요, 분명히. 이러한 세부 전략을 잘 세울 줄 알아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쫄아가 다 던졌으면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손가락 빠는 거예요. 조금씩 상황 봐가면서 대처하라. 그런 게다 느는 겁니다. 현대건설도 나쁘지 않아, 일단. GS건설은 뭐 그만 해요. 많이 안 들어갔어요. 입질 매수 정도 들어갔습니다. 세번 나눠서 산다면, 서너 번 나눠서 산다면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것도 없어요. 자, 우리 또 팀K 리포터. 참. 0K는 멋지다. 쫙 날려주고 있고. 자, 여기 오늘 저점을 지지하면서 올라와야 돼요. 현대차 현금 우리 GS 시장 대비 좋지. 닥터K 포트폴리오가 시장 대비 항상 우위에 있었지. 시장 좋은데 박살나고 있는 적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장 마이너스 1%라도 플러스 막 3개 4개 나오고 그랬어. 진짜로. 양양 맞잖아. 현대건설 올라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시장의 핵심 주도주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빠질 때도 비교적 덜 빠지고,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이 잠깐 흔들림이 있어도 나중에 가면 결국은 올라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밑으로 끝도 없이 빠져가 있는 게잘 없어요. 시장 대비 우위 종목들 주도주만 접근을 해서 그런 겁니다. 잡주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잡주를. 그런 걸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우도 이제 조금 바쁜 거 끝났는 모양이네. 이제 좀 보이네. 에 주야오
반가 반가. 첫 번째, 결제자. 우리는 모든 순위를 사랑의 순위를 입금순으로 합니다. 유료 결제 1번 선수. 야, 혜주야, 어저께 잡초들 제껴냈는데 차 바이오텍하고 안트론 바이온인가 뭐 그런 바이온가 그런 애들 좀 제꼈냐? 해라는 대로 하면 훨씬 낫다. 셀트리온도 일부 축소하라 했잖아. 일단은 해란대로 한번 해봐. 그래가 좀 아니다 싶으면 본인 의사를 좀더 한번 가미를 해봐. 지금 맨날까지다가 1년 만에 처음으로 한 170만 플러스 난거 보니까 어제 기분 너무 좋아 죽겠지. 인트론 잘 팔았어. 차바이오 팔아. 차바이오 팔아. 한번 볼까? 좋은가? 관리 대상인데 좋을 게 뭐가 있겠어? 팔아. 안 팔았으면. 차바이오 바로 팔아 그냥 팔아 안 좋아 관리 대상인데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팔아 스튜디오 주력은 좀 올라가더라 다 팔았는가 모르겠는데 파란 거 올라간다고 씨박씨박하면 안돼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더 빠지는 거는 그러면 더 빠지는 거는 그지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 아쉬워할 거 없어 아닌 건 제껴야 돼딴데 들어가 먹으면 되는 거야 어저께 좀 오르긴 오르더라고. 야오, 허니 꺼꺼 야오. 굿모닝. You are my real family. 예이야. 팀 K. 예이야. Don't walk away. 해주는 또 차를 운전을 하고 있나? 답이 띄엄 띄엄 나오네. 운전하고 있나? 어쨌든 알아들었을 거고 뭐 비교적 양호합니다. 크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올선 안 깨면 문제 없어요. 현대건설 처지고 있는데 올선 안 깨면 문제 없다고요. 그죠?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야 될 자리예요. 잠깐 쉬어가야 될 자리. 위에서 두드려 맞고 있지 않았잖아. 여기서 팔아먹었어.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만큼 챙겨놨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들고 갑니다. 쫄지 말고. 현대차. 이것도 안 쫄아요. 안 쫍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이것도 적당하게. LS 한전. 아까 프로스트만 또 마이너스 또 돌아서나? 야, 이거 조금 흔들림 있긴 있다. 자, 이거는 패턴 중에 완전 다 돌리는 패턴 아니고 여기 먹으러 가는 패턴 들어갔는데 조금 지지부진하네요. 그죠? 60일 깨지면 5만 원 정도 깨지면 손절할 각오는 돼 있습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합니다. 우리 산업 보합입니다. 양호 그냥 됐어요. 자, IT 많이 올랐으니까 패대기 칩니다. IT 많이 올랐다고 패대기 친다고 이쪽으로 집중될 거예요.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어디에 집중된다? 그동안 스트레이트로 올랐던 전기전자에 때릴 거예요. 가장 낙폭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증권주도 좀 올랐거든. 최근에 증권주도 낙폭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주는 뭐 중간 정도 낙폭. 야, 포수껏 많이 두드려 맞는다. 야, 아유 참 병이야. 아유 참. 야, 라이딩아, 고려아연 챙기라 했다, 아까. 남겨줘, 라이딩. 고려아연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 챙겨가면서 가야 돼. 지금 플러스권이거든. 시장 별로니까 절반 이상은 던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20일 못 지키면, 20일 못 지키면 다 던져버려라고 날려줘. 듣고 있겠지, 귀에 꽂고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무선 이어폰 꽂고 다 들고 듣고 있어요 전부 다 정보 요원들도 아니고 참 미치겠어 그리고 뭐사 팔아 이러면 잽싸게 화장실로 갑니다 전부 다 미치겠어 진짜 아빵 터진다 빵 터져 아휴 자 GS건설은 흥분하면 안돼 GS건설 그냥 뭐 입질 매수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거 홀딩합니다 이것도 60일 안 깨면 44,000원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좀 힘을 내네요. 힘을 내도 아직까지 관심 없어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다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을 좀 가질란가 몰라도. 그죠? 자, 그럼 해주는 셀트리온 나머지 물량은 보유. 좀 남겨줘. 해주는 셀트리온 나머지 물량 보유 그냥. 셀트리온 헬스 좋은 모양 쪽으로 가고 있어요. 78,000원권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양이거든요. 양호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양호입니다. 바이올메드 저 꼭대기고 한미약품 아직 멀었고 종근당 야 신영아 종근당이야 좀 까지네. 근데 한번 물어보고 하지. 응? 관심은 있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사라 했나? 사라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쌈바 별로 관심 없어요. 대용제약이야 꼭대기 있습니다. 신라젠 아직까지 멀었어요.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돼요. 신라젠 누가 갖고 계시는데 아니지 HLB를 누가 갖고 계시지 HLB를 에드님 갖고 계시지 그죠? 맞죠? 여기 돌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낙폭은 양호 여기 20일 만 깨면 됩니다. 메모 해놨다 했죠. 20일 안 깨야 돼요. 그리고 강한 상승세 이루어져야 됩니다. 메디톡스 별로고요. 메디퍼스트 최고 안 좋은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기 올라가야 돼요. 고롱 티슈진 별로고 오스템 임플란트 야 낙폭 너무 심해. 대박 그냥 두들 맞았어 한 방에. 저는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발뺌 따윈 하지 않습니다. 빠진 거는 제가 책임질 만한 건 죄송합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수소차 들어오고 있어요. 수소차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산업 수소차 아닙니까? 기다려봐 알겠죠? 이 테마가 일단 들어왔어. 수소차 강하게 들어왔네. 근데 우리 산업 왜 삐리삐리하지? 어저께 좀 먼저 올랐거든요. 다른 애들 어저께 안 올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신라젠 갖고 있다. 73,500원. 73,500원? 자, 이것도 그러니까 언제 샀는데요? 예전에 샀다면 몰라도 최근에 샀으면 별로예요. 하락 추세인데 들고 있는다는 건 별로입니다. 샀다는 것도 별로고요. 아직까지 제 기준으로 살만한 자리 없습니다. 여기 올라타야 8만원 넘어가고 8만 인근까지 와야 살만한 자리지 하락 추세라고요. 그렇다면 세게 밀리는지 여부 강하게 가는지 여부 그거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라. 죄송합니다. 다음 카페에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있으니까 무료 채팅방 체험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무료 채팅 신청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 놓으시면 나중에 메일 남겨 놓으시면 날라갈 겁니다. 같이 무료라도 같이 하시려면 하십시오. 아, GS가 좀 빠지네.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십시오. 하루에 대부분을 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오, 영양이 새벽 기도 갔다 왔다고? 야. 오빠 기도 좀 했니? 오빠 하니까 진짜 웃긴다. 아빠라 그럴까 그러면? 자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세 400억 56억 별로예요. 크게 안 세요. 그죠? 그리고 선물을 매수를 잡아주고 있는데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 개인이 선물 매도 때린다? 자 현대건설 빠르게 돌파가 아니라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LS안전은 좀 비실비실하네요. 우리 산업이 없었구나. 그래 어쩐지. 자 SDI는 제가 대응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시면 되고요. SDI가 강하네요. SDI가 그죠? 자 우리 산업 별 걱정 없다 했습니다. 오늘 수소차 쪽으로 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예요. 양호 일단 들고 있으면 돼요. 이거
아침부터 싫어요 누르고 간 새끼 있네. 싫어요 누르고 듣고 있냐 혹시? 오지 마라. 응? 뭐하러 오냐 잡새끼야. 어? 아침부터 몫인 거 안 보여? 잠 안 자고 방송한 거 안 보여? 왜 남한테 꼽아 새끼야. 니가 뭐 해봐. 내다 내가 꼽은 놈이다 이렇게 딱 남기고 니가 해봐 새끼야. 내가 들어가 볼 테니까 잡새끼가. 얼마 전에 한참 볼게. 심볼을 곱게 써야지. 니 같으면 2년 동안 무료로 방송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새끼야. 현대차 보합권을 올라왔어요. 큰 걱정 안 해. 현대건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LS 안전. 야, 이게 좀 비실비실해. 그죠? GS 건설 걱정도 안 해요. 일부 물량 들어갔기 때문에 기회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채팅방 인원 중에 GS 건설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1번. 빨리 채팅방에 한번 남겨줘. 없으면 크게 언급 안 할랍니다. 사지도 않은 거 내 혼자 뭐 용 쓴다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안 남기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딱 남기, 레이첼에 좀 남겨줘. 1번 보유한 분 없으면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남겨줘. 에듀님 가지고 계시네. 그럼 해야지. 해야 됩니다. 챙길게요. 어, 땡큐 양양. 첫 출발이라니까 참 묘하다. 내가 2월 1일날 사실 좀 바빴거든. 근데 내가 모든 거 다 제끼고 갔어. 왜? 날짜에 사업자 등록증에 19년 2월 1일자 그거 박으려고. 야, 성공했다 양양아. 힘내자님도 계시네. 오케이. 일부 소액 물량 들어간 거니까 크게 동요하지 마셈. 이렇게 남겨줘. 외국인 매수세 잡힌다. 크게 동요할 거 없다. 오늘 시장 본다고 오늘 좀 말을 채팅 별로 안 날렸네. 그죠? 여기 임금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외국에도 사들어온 거 좀 봐라. 그죠? 오늘은 매도 좀 있네.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야, 레이첼이한테는 다음에 선물을 안 해줘야 되겠다, 야. 응? 뭘 선물을 안 해줄까? 양양아! 너 립스틱 뭐 사주겠다, 야. 5승 1패다, 5승 1패. 한번 깨졌어, 아랫게. 어저께만 했다, 잉? 자, 일부러 깨졌는지는 모르겠어. 어? 아끼려고? 돈 고치려고? 농담이다. 립스틱 몇십 개 사주고 깨졌어. 오케이, 오케이. 샀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큰 걱정 없어요. 큰 걱정 없습니다. 시장. 자, 오늘 IT 전기전자를 팝니다. 근데 SDI가 양호해요. 그죠? 왜? 전일 장대 양봉. 이야, 이거 진짜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딴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열라이 고생해서 먹지도 못하고 짜다리 날라갔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대우조선하고 그죠? 현대건설을 먹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와, 짜증나 이거. 대웅이도 짜증나. 이거 봐봐. 신나게 개고생하다가 날라가. 결론은 뭐다? 버킹금이 아니라 결론은 닥터케이가 종목 뽑는 거 조금 지지부진은 할지 몰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더라. 대웅이 쉐켓. 무슨 노래지? 그것도 BGM을 좀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되겠어. 걔들 그 뭐야 시스타 노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선에 지금 와있어요. 여기 깨면 안 돼요 지금. Shake it. 맞나? 아, 닥터케이도 이제 조금 자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와, 오를 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듣는 사람 딴에는 좀 듣기 싫겠더라고요. 제가 좀 자중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그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말이죠. 너무 기쁜데, 제 돈 10원도, 제 주식 한 주도 없지만, 너무 기쁜데요. 그죠? 어, 예! 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양양이가 몰빵 95% 들어가가지고 막 4%씩 날아가는데, 현대건설 7% 가까이 먹었어요.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 말로만 하는가? 못 믿으시면 못 믿으실 분도 없겠지만, 왜 닥터키 전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 인증샷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건 비하하는 말인가 넘어가고요. 우리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인증샷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또 인증샷 좀 남겨주셨어요. 고맙게도. 그죠? 그리고 왜 아이비님이 왜 조용하지? 무슨 일이 있나? 한참 과일차게 가다가 요새 갑자기 조용해. 집에 일이 있나? 애가 아프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홍역 나섰나? 아니면 계속 병원에 있나? 야, JJ야, LS 윤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는 매수 유효하냐고요? 잠깐만요. 매수하지 마세요. 어저께 여기 정도 사야 돼요.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사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다면 홀딩. 매수 유효란 말이 정확한 뜻인가, 무슨 뜻인가. 저 사도 되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홀딩 가능합니다. 안 던져요. 오늘 신규는 매수하지 마세요. 여기서 매수했어야 돼요. 저항입니다, 저항. 저기가 튕겨 내려올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들어갑니다, 그냥. 왜? 괜히 좀 잘하려다가 여기서 갑자기 훅 들어올리고 하면 못 사놓으면 괜히 올라가는 거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38,000원 정도 노리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아침에 보자마자 바로 사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아시겠죠? 닥터K 별명이 뭐라고요? 매직입니다. 사자마자 가는. 그죠? 별명 하나 더 생겼죠? 팬놈만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팬놈만 팬다.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저 손주가 낙폭과 대간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긴 합니다. 야, 이게 좀 약세네. 그죠? 야, 수소차가 붉은 거막 들어오다가 막 흔들흔들해요. 남북경협이 금방 또 붉은불로 돌아서네? 와, 딱 스펙타클합니다. 자, 바이오. 셀트리온 플러스 났네요. 1.17. 이게 왜 버벅거리지? 셀트리온 일단 좋습니다. 신규 매수하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올라가도 22만 2천원 정도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지켜볼랍니다. 자, 가지고 있는 사람 홀딩입니다. 저는 다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장기로 들고 있는 사람은, 홀딩. 셀트리온 삼형제, 나쁘지 않아요. 외국계 매수도 들어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홀딩. 멜린치 들어왔네. 셀트리온 삼형제 다 홀딩. 셀트린 헬스케어도 홀딩. 셀트린 제약도 홀딩. 제가 예측하기로는 셀트린 제약이 가장 세게 갈 거다 그랬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 이격이 크다고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셀트린 헬스케어도 좋네요. 일단, 그죠? 자, 오늘은 IT 쪽, 아, 저 뭐야, 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오네요. 오늘 테마성으로 좀 들어온다. 보이십니까? 오늘 테마 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대형 우량주 중에, 야, 하이, SDI가 플러스로 들어왔었어. 야, 그죠? 최고 강하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현금 플러스 전환. 하하, 차. 현금 플러스 전환. 어? 현대차 플러스 되기 직전. 우리 산업. 어제 올랐으니까 플러스. 누적으로 플러스. LS 안전, 이게 좀 비실비실하네. 아, 참. 역시 강한 걸 해야 되는데.
JJ는 한전 들고 있냐? 빠지고 있다잉. 당분간 형이 하라는 대로 좀 해봐. 야, LFHIC 이거 5G잖아 그죠? 이거? 오늘 신규 매수 안 할래요. 그냥 오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장 판단해야 된다고. 장이 안 좋은데 뭐 신규 할 필요 없어요. 야, 플러스 들어섰네. 코스닥 플러스 들어섰어요. 아까 RFHIC은 코스닥이잖아요. 여기도 지킬 선 딱 지킵니다. 닥터케이가 선 딱 껐어요. 여기는 깨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외국 형들도 알까 모를까? 여기 깨면 안 된다는 거. 외국 형들도 알아. 여기 깨면 곤란해진다는 거. 그죠? 외국 형들도 안다니까. 그러면 안 깨고 들어올리면 양호입니다. 그리고 장중 조정을 끝나면 양호. 오늘 저점만 지키면 양호입니다. 자, 뭐 1도 안 쪼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1도 안 쪼린다고. 오늘은 외국 형들이 선물을 사주고 있네. 그죠? 개인들 선물 팔고 있는데 한번 포지션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그동안 연락에 선물을 샀죠. 개인이 샀습니다. 3일 동안 와장창 하니까, 그죠? 놀래가지고 던지 물량 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도 뭐, 그죠?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제. 자, 기관이 현물 약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선물 적당하니만 내려와야 되지. 너무 팍 내려오면 또 곤란해집니다. 그렇게는 안 할 가능성 높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빠지게 하려고 선물로 좀 받쳐주는 것 같거든요. 그죠? 매도도 안 나와. 이게 천억, 2천억 막 넘어가는지 잘 체크하시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외국인이 현물 매도세 막 2천억, 2천억 넘어가면 조금 긴장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다. 적당히 조정받아야 될 때 지금 조정받고 있다. 가장 좋기로는 월선 안 깨면 좋겠는데 그건 욕심이고, 스트레이트 쉼없이 올라왔어. 며칠 올라왔습니까? 한 20일 이상 올라왔네. 그죠? 대략 봐도. 근데 뭐 조정다운 조정 한번 안 받았는데 무조건 올라가면 좋게 하겠죠. 욕심입니다. 욕심. 조금 조정받는 거는 가볍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왕. 그죠? 선생님한테 매 맞을 때 안 맞고는 안 되니까 이왕이면 조금 작게 맞으면 좋겠다. 많이 안 두드려맞고. 그죠? 그 정도 마음까지 있으면 돼요. 물 탔다고? 잘한다. 아이고. 양이한테, 양이라면 좀 그렇나. 양이님한테 좀 깨질 거 아니야? 물 탔다고? 닥터케이 뭐라던데? 잘한다 카던데? 아이고, 넌 안 돼. 이러는 거 아니야? 물을 뭐하러 타, 물을. 어? 뭐 때문에 물 타는데? 20일 깨지고 있는데 언제 탔단 말이야? 언제? 오늘 탔단 말이야? 언제? 오늘 탔으면 주식 못 하는 거다. 뭘 기다려? 물 탔까, 용이가? 물 탔송? 안 탔다. 말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물 탔송 해놔면 물 탔다는 말로 내가 받아들이잖아. 타지 마. 물 타긴 뭘 물 타. 물 먹고 있는데, 지금. 아휴. 아휴, 참. 시장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얘가 더 처지면 좀 곤란한데 왜 저러지? 현대건설 플러스 갑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던지지 마라 그런 겁니다. 주도주 군이거든요. 그냥 좀 버텨주면 되는 거예요. 뭐 5% 빠졌습니까? 3% 빠졌습니까? 1.몇%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투 경기 했을 때 한 대도 안 두들맞고 상대편 KO 시킨다고요? No. 심하게는 양쪽 눈타발이 다 시퍼렇게 될 동안 코피 나고 서로 치고받고 해가 겨우 이기는 게 권투인데 나는 한 대도 안 두드려맞고 상대편 KO 시킨다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까질 수도 있다는 거, 손실 날 수도 있다는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대도 안 하는 손절을 그러니까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중간 과정에, 매매 과정에 상책이 나는 손절은
크게 흔들림 없이 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홍기님도 듣고 계시네. 중국입니까? 지금 중국, 미국, 오늘 홍기님 맞이 안 들어왔네. 말레이시아, 한국 지금 4개국에서 듣고 있어요. 글로벌 닥터K 방송이에요. 글로벌 해요, 글로벌 해. 자, GS 건설도 뭐 저점만 지키면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좀 깔끔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냥 알아들을 거니까. 들어왔다. 뭘 들어왔단 말이죠? 중고님, 뭘 들어왔단 말이죠? 못 알아듣겠어요. 자, 새로 보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에 가시면, 무료 채팅방 신청하는 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지금 채팅 날려드린 거다 무료예요, 현재. 유료 서비스 다음 주부터 할 텐데, 일주일간 정도는 무료 서비스 더 지속할 겁니다. 아직까지 같이 하신 분, 시간 얼마 안된 분들한테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를 그래도 맛은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들어온 분들은 뭐 맛을 봤을 거고. 말레이시아요? 홍기님하고 아는 분이에요, 혹시? 야, 말레이시아. 아, 와이프 아이디라고. 진작 이야기를 해야지. 진작 이야기해야지. 진짜 헷갈리게 만드네. 욕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 없다고. 야, 맨날 안 들어와. 이러고 막 욕이었으면 맨날 안 들어오진 않지만 큰일 날 뻔했어. 야. 아, 웃겨.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말 조심해야 돼. 항상. 저 그래 담아 뒷담화 잘안 까요, 진짜로. 앞에서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냥 앞에서. 야, 시박! 이러면서. 아까 봤죠? 손가락 밑으로 꼽은 애들한테. 속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려요, 그냥. 그럼 아까 막 뭐라고 질문했잖아, 아까. 질문, 우리 신라젠 갖고 있댔잖아, 아까. 그래, 어디 누가 신라젠 갖고 있었다 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자, 갈 시간이 됐는데 좀 시장이 조금 거시기 하니까 기분 좀 별로네, 그죠? 매일 좋을 수만은 없다. 매일 좋을 수만은 없다.
줄때 많이 먹어 놓고 깨질 때 조금 내주고 다시 먹을 때또 많이 먹고 그다음 깨질 때또 조금 내주고 그거 반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도 안 깨지겠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손절이 잘 됩니다. 비교적. 아까 이야기했잖아. 요.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 크게 안 쫄아요. 크게 안 쫀다고요. 왜? 외국인들 매도가 크게 안 나와. 선물 딱 붙들어 놓고 있어. 기관도 붙들라고 하네? 외국인 매도 넣었는데 기관이 오늘 좀 받아줄라 하네? 이렇게 하면 큰 걱정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현물, 지금 코스피는 매수세로 바뀌었어요.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조정 받는 거다. 레이첼아, 네가 빠르니까 좀 당겨줘.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다 생각해라. 그리고 외국인 막 천억, 이천억 정도 현물 매도세만 안 넣는다면 크게 우려할 거 없는 상황. 그냥 적당히 대응하셔라. 크게 겁내서 던질 필요도 없고 사지도 마라.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니까. 자, 지금 해외 선물도 뭐 비교적 양호입니다. 약간 빠지고 있으나 큰 문제 없어요. 오늘은 지지부진할 것 같다. 크게 강세 기대하기 힘들다. 당장은 오전은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무슨 뉴스 하나 뜨는 모양이네, 그죠? 채팅으로 한번 날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크게 보고 간다고요. 자, 셀트리온도 양호. 셀트리온도 양호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더 홀딩 가능. 현대건설은 이게 남북경협에 완전 대장이 될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바다닥 바다닥 그래서 딴게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모란 게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건 좀 갖고 갈랍니다. 주력 포트예요. 현대건설하고 현대차하고 현대차 뭐 적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들어가면 나중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적당히 가다가 나중에 보러스 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 봐서 적당히 청산하면 되죠. 돌려봤을 때 크게 당장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살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꼭대기에 있고 들어가 먹고 나왔고 기다려가지고 적당히 눌려준 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없는 상황이었다고 계속 쉼없이 사고 팔았거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돌아오다가 약간 소강 상태예요 지금. 그죠? 그래도 손안 빨잖아. 현대건설 같은 거 하고 그죠? 올라가고 있고. 야, 우리 산업 왜 이러냐? 참, 좀 가면 좋은데. 에이. 아휴, 여기서 끊었어야 되나? 20일치 장 받는 건데. 패스합니다. 패스합니다. 그냥 아까 수소차가 테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지켜볼랍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외국인이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조금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지수를 크게 흔들어 버리면 자신들이 매수해 가고 있는 종목들이 지지가 흐트러진다든지 추세가 깨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흔들진 않을 거다. 그러면 감내할 만하다. 자,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드는
변동성 커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대처하시라. 오늘 좀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한번 적당히 컨트롤하는 게 어떨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슈퍼챗 닥터케에게 힘이 되니까요. 슈퍼챗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 후원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 들고요. 광고 넣을 때 하루에 3,000밖에 못 봅니다.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